안녕하세요.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.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은 한글 상식,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2023년은 토끼입니다. 그런데 또 검은 토끼 해라고 하죠. 예, 흑토끼. 검은색,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그 관련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. 한국일보 우리말 토파복이고요. 달나라 흑토끼입니다. 예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작은 배, 흰토끼, 그리고 검은토끼겠죠? 예, 아주 그 사이좋게 함께 앉아 있네요. 달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토끼를 옥토끼라고 부른다. 옥토끼라면 옥색 털인가 싶겠지만 털빛이 하얀 토끼다. 그렇군요. 한국인은 예로부터 흰색을 선호했다. 대낮에 뜬 밝은 해에서 왔다는 어원처럼 한국말에서 흰색은 밝고 맑은 것뿐만 아니라 신성과 탄생, 꾸미지 않는 고결함과 청빈함을 상징했다. 태극기의 바탕이 흰색이고 설날 떡국, 생일날 국수, 백설기도 흰색이다. 옛 소설 속 주인공들은 남녀 불문하고 흰 피부에 흰 손을 가졌다. 신화에는 백마, 백학이 나오고 흰 사슴과 흰 호랑이, 흰 뱀 등은 상서로운 징조라고 읽었다. 나쁜 일을 쫓아내주는 흰 소금도 벽사의 의미다. 예, 뭐 귀신 쫓을 때 뭐 소금을 뿌리고 뭐 이런 풍습이 있죠. 하얗다와 달리 까맣다는 사전에서도 불빛이 없는 밤하늘, 수치나 목의 빛깔로 서술된다. 어원상 검댕설, 흑곰설 등이 있는데 불법과 부정, 무지, 음흉함과 사악함 등 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편이다. 검은 손, 검은 마음, 검은 돈, 까막눈, 시커먼 속 등이 그 예다. 예, 그렇죠. 사람이 아주 속이 시커매, 뭐 이런 표현을 하죠. 말 그대로 검은새라는 까마귀는 옛날부터 기피 대상이고 태양 아래서 그을린 얼굴은 귀한 신분이 아니었다. 예, 뭐 검은색이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, 자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인 검은색은 없을까? 있겠죠. 예, 검은색은 세련, 권위의 이미지와 예의, 고급스러움, 이익을 상징한다. 우선 경제적 이익은 흑자다. 그렇죠. 돈 벌었을 때 이때 흑자가 났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전 세계적으로 격식과 예의를 갖출 때 입는 옷, 즉 판사나 법학자의 가운, 성직자의 사제복 등은 검은색이다. 여러 나라에서 제왕과 관원들이 검은색 옷으로 신분을 드러냈다. 검은 자동차는 고급차의 대명사인데 한국의 모범택시가 검은색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. 예, 모범택시를 검은색으로 한 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로군요. 예. 색깔은 그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다. 한 사회에서 성장하는 누군가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드러내는 통로다. 그런데 정작 색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반전이다. 오늘날 하얀 웨딩드레스는 순수와 신성함의 의미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지만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좋은 날에 상복을 입는다며 집안 어른들이 결사 반대했다고 한다. 예, 뭐 그랬을 것 같죠. 예, 화이트하우스나 화이트 칼라가 각각 대통령의 권위, 전문직을 드러낼 때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그저 소박함을 뜻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. 2023년 들어 자주 보이는 까만 토끼는 그간 흰 토끼에 굳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해주지 않을까? 이제 곧 푸른 하늘 은하수를 건너는 하얀 쪽배에 까만 토끼가 흰 토끼와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도 어색하지 않게 될 것이다. 예, 영남대학교 임양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. 예. 네, 이 참 검은색이 뭐 죽음을 상징한다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한데 반면에 또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는 거죠. 예, 뭐 이익을 뜻하기도 하고, 예, 그리고 뭐 세련미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, 아까 그 참 그 모범택시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, 특히 이게 높은 자리 뭐 이런 걸 또 상징한다고 하니까, 예, 2023년 검은 토끼 해 다들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.
정재환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